안녕하세요. 홈테인닝 대과의 태우입니다. 이 비디오 쇼. 자, 오늘은 커티샵 프로히비션을 맛보고 칵테일 한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티. 이 PD가 왜 커티를 했냐면요. 제 예전에 쓰던 바텐더 예명이 커티샵이 앞에 커티를 딴 커티예요. 저 보이죠? 이거 진짜 오래된 배치. 집에 있길래 오늘 이거 찍으려고 들고 왔어요. 처음에 S바에 들어갔는데 이때가 2002년도. 이 PD, 네. 우리 커티샵 처음이지? 응. 커티샵을 알려면 우선 역사를 좀 알아봐야 돼. 19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잖아. 그래서 무역 항로가 되게 많아졌어. 아메리카도 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가고, 그 다음에 인도도 가고, 그다음에 중국까지 가. 그래서 그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게 통차 무역이야.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돌고 인도를 돌아서 중국까지 가면 이제 홍차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육로로 가는 것보다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 근데 19세기 초반만 해도 중국까지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렸어. 그때 범선이 약간 동그란 범선이었거든. 못을 엄청나게 많이 달고 앞에 뾰족한 클리퍼라는 범선이 생겨. 그러면서 6개월에서 1년 걸리던 게 대략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줄어버린 거야. 그치, 앞이 뾰족하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어. 엄청나게 빠른 거지. 중국으로 홍차 무역을 가는 클리퍼를 T클리퍼라 그래. 이게 엄청나게 속도전이 붙다 보니까 대회까지 생겨.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 가서 홍차 실어서 돌아오는 대회가 열렸거든? 그때 제일 빠른 게 90일인가 걸렸어. 3개월. 한 방에 여러 대가 동시 출발했거든. 응. 1등이 90일, 2등이 그 뒤에 1시간 차이, 3등이 4시간 차이. 이렇게 막 피 터지게 싸운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1869년에 제일 빠른 T클리퍼가 바로 이 커티샵이야. 범선이 그려져 있지. 내가 지금 커티샵 프로히비션을 했잖아. 응. 기본 라인은 커티샵 6년, 12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근데 이 프로히비션이 뭐냐면은 아까 티 무역을 했잖아. 또 다른 엄청 돈이 되는 무역이 하나 더 있어. 뭐냐면은 미국에다가 밀주를 납품하는 거야. 그때 미국이 금주법이잖아. 이 프로히비션이 금지라는 뜻이거든.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금주법으로도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금주법이니까 미국에서는 술 만들기 힘들잖아. 그래서 밀수로 수입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 밀수 중에 이 커티샥을 제일 많이 퍼다 나는 사람이 빌 메코야. 이 사람이 커티샵 얼마만큼 많이 날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조니 호커가 제일 많이 낼 것 같지. 조니 호커보다 훨씬 더 많이 밀수입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금주법 시대가 끝나잖아. 사람들이 이 커티샵을 하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뒤로 커티샵 판매율이 폭등을 해. 그래서 이 빌 메코이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커티샵 프로히비션이야. 일반적으로 블렌디드 위스키 하면 알코올 함유 40%잖아. 얘는 50%다. 세다. 대박이지. 그리고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를 썼어. 유러피안 쉐리가 아니고? 촬영한 지 좀 오래돼서 까먹었나 본데 우리 맥더블 있잖아. 네. 맥더블이 아메리칸 쉐리 유러피안 쉐리 썼잖아. 아 맞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러피안 쉐리는 좀 더 열대 과일향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쉐리는 약간 크리미하고 바닐라 맛이 좀 강조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돼. 맥12 쉐리랑 맥12 더블 영상이 좀 봐줘요. GS25, 그 다음에 CU, 뭐 요런 데서 픽업하는 데서 판매하거든? 한 4만원대 살 수 있어. 저렴하다. 되게 저렴하지? 자, 그렇다면 긴 말하지 않고 맛! 훨씬! 갑시다! 자, 즐거움! 나의 시간! 내가 잘못 뜯었구나. 이거 좀 잘 만들어요, 제발. 다 뜯자. 블렌디드 위스키에다가 코르크, 좋아요. 가라 피디! 왔다 이 피디! 색깔은 뭐 기분 좋은 황금빛, 옅은 황금빛 내가 볼게요. 왜 그 블렌디드 치고 상당히 진하네요. 도수가 높아서? 네, 진짜 블렌디드도 이제 도수를 좀 높여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시대 역행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위스키 로컬리스키도 도수 자꾸 낮추죠. 안 됩니다. 자, 향 맡아볼게요. 되게 부드럽다. 알코올 함유량이 50%인데 알코올이 안 쳐요. 달달한 꿀향기 나고요. 쉐리 느낌은 그다지 안 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메리칸 쉐리는 바닐라, 근데 크리미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바닐라랑 크리미함 그대로 올라와요.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 있고요. 50%인데 되게 가벼운 느낌 들지 않아? 맞아. 쉐리 느낌보다는 약간 포도 느낌이 조금 있다. 끝에 어디쯤에 후추 느낌 살짝 있고요. 고소할 것 같아. 자, 맛볼게요. 슬! 세르륵! 참고로 저희도 처음 마셔보는 겁니다. 와! 와, 진짜 달다. 목농 김에서는 독함이 안 느껴졌는데 다 먹고 나니까 독함이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되게 부드럽고요. 엄청 산뜻한 단맛이 나요. 좀 아쉬운 게 바디감이 좀 떨어져요. 묵직함이 없네. 되게 가벼워요. 50도 치고. 근데 달고 부드럽고 괜찮은데? 응. 4만원대면은 역대급인데?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 여러분 한번 꼭 사서 드셔보세요. 사기 구하기 되게 편하죠? 오일리하기도 하고 커티샵 프로히비션 말고 다른 커티샵 라인들도 다 이렇게 가볍고 달아요. 부들부들하고 달달해. 근데 얘는 커티샵에 비해서는 바디감이 좀 있는데 고도수 싱글 몰트에 비해서는 바디감이 좀 떨어지지. 그렇지. 그다음에 블렌디드잖아. 그리고 피니쉬가 조금 아쉽습니다. 피니쉬가 좀 짧게 끝나요. 그게 좀 아쉬운데 이 가격대면은 마실만하다. 어우 커티샵이 또 잘해. 맛있다. 자 그러면 칵테일 하나를 만들 건데요. 지금 만들 칵테일은 네일드 애플이라는 칵테일입니다. 못 박힌 사과란 뜻이야. 위스키 유어스. 깔바구스 이론스. 마지막 드람보이 이론스. 아 드람보이 시원합니다. 저어주시고요. 이쁜 칵테일 글라스에 따라주시고 이 PD가 좋아하는 체리 빠질 수 없죠. 체리를 올려주시면 네일드 애플 완성했습니다. 간단하죠. 가라 PD. 왔다 이 PD. 알바도스 쓴 거 되게 마음에 들어. 색깔이 더 진해져서 마음에 들지. 그것도 그렇고 골든메달 애플 주스 같은 느낌. 아, 딱 그 느낌 있네. 생각보다 알바도스 향이 엄청 진하네요. 꽤 진할 거야. 우와 달다. 엄청 달 거야. 내가 지금 고민을 했거든. 드람부위를 줄이냐 마냐로 고민했는데 그냥 기존 레시피 그대로 썼어. 커티샵이 끝맛이 엄청 깔끔했잖아요. 피니쉬가 되게 짧았는데 칵테일에서도 그 특징이 나타나. 그래? 끝맛이 엄청 깔끔해. 보통 드람부위 들어가는 애들은 남잖아. 안 남아. 그래서 끝맛이 깔끔해서 처음에 엄청 달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맛? 이거 도수도 꽤 세. 그러니까 도수 센 것도 느껴져. 그렇지. 프로비션이 50, 40, 40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50을 이온수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달달해서 그 도수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나? 근데 몸은 진짜 뜨끈뜨끈해요 지금. 와 단 거야 단 거 와. 당 떨어질 때 좋겠다. 일 마치고 엄청 피곤한 날 한 잔 먹으면 이제 약간 포션처럼 회복되는? 이필이 간만에 폭주 한번 터뜨려줘. 응? 위대한 장츠비. 위대한 장츠비. 여러분 드람부이 1호 쓰는 게 맞아요. 상상보다는 덜 달아요. 나 그래? 나 엄청 달 줄 알았거든. 왜냐면은 할바우스 달잖아. 드람부이 되게 끈덕지게 달거든. 근데 그런 맛이 별로 안 나요. 달긴 한데 깔끔해요 뒷맛이. 나 커티샵도 달고 다 달아서. 아니야 생각보다 덜 달아. 왜냐면 내가 러스네일을 생각했거든. 근데 러스네일은 1호수까지 안 들어가거든. 맞아. 4분의 3호수 들어가잖아. 근데 얘는 1호수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깔바도수 들어갔는데도 단 느낌이 그렇게 많이 안 나. 왜냐면 얘를 2호수가 썼기 때문에. 오 맛있다. 꼭 한번 만들어봐요. 왜 못 박힌 사과란지 알겠다. 이거 많이 먹으면 다음날 머리에 못 박힐 것 같아. 야, 맛있게 먹는데 그러기? 아니 그러니까 맛있어서 달달해서 많이 먹게 돼가지고 다음날 이제 숙취가 생길 것 같다는 거지. 만들어봐요. 맛있어요. 자, 이PD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자, 이PD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들도 고도수로 나와야 된다. 지금 얘가 인기를 되게 끌고 있거든. 이러면은 어디도 움직인다? 조류커도 시바스도 발렌타인도 움직일 확률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 사드시면은 고도수 블렌디드도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커티샵 프로비션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너무 저렴해서 맛이 없을 줄 알았죠? 네 사야겠다는 생각 들죠? 네 그렇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 영상 찾아뵐게요. 피디 인사! 영마 괜찮다. 요런 거 나한테 광고 좀 기깔나게 찍을 자신 있는데.